모시고 올까요? 아, 모시고 오면 될까요? 목에 뭐가 걸렸어. 마이크 테스트. 소리 안 줄어드나? 예, 금요일날 테스트 방송 했고요. 금요일에? 살짝들, 예, 저희 생방송에 따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유리 씨가 한 분 남았습니다. 아시나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방송 벌써 켜져 있어가지고요. 아, 네. 네. 자, 여러분 1위 가수가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유리 조1위. 예. 아, 나나 씨는 머리가 뭐라고 표현하려고 한 번도 없네. 이거 도넛 머리. 도넛 머리. 네, 그쵸? 도넛츠. 티저에서도 계속 맞아. 너무 잘 어울리잖아. 밀고 있어요. 어, 버스 선장이. 그렇죠. 프리젤 같다. 예. 아, 그러게. 준비되시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와서 하시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네요. 보통 세 분이 오셨는데. 맞아요. 아, 이제 이 코너에는 항상 세 분이 오셨는데. 맞아요. 두 분이 오시니까. 접점이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배성재가 잘나가는 여성 스타를 1,077명 만날 때까지 쭉 함께합니다. 프로듀스 1077. 오늘의 스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러브쉿의 주인공 쪼율 조유리씨, 그리고 달달한 신곡 단거로 화려한 컴백을 예고한 우아의 나나운서 나나씨, 이렇게 가수, 댄스, 연기, MC 못하는 게 없어서 더 잘 통하는 찐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조유리 씨, 나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남심절 방송 베텐에 오셨는데요. 한 분씩 인사를 따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러브쉿으로 컴백한 조유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곧 단거로 컴백할 우아의 나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조유리 씨는 오늘 지금 생녹방하는 시간 기준으로 더 쇼, 예, 1위를 하고 지금 오셨습니다. 와. 축하해요.
박수 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예, 1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아, 제가 사실 오늘 진짜 1등을 못할 줄 알고 댄서 선생님들을 다 집에 보냈거든요. 어? 진짜? 네, 진짜 그 정도로 1등 예상을 못했었어서 진짜 너무 값진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고래씨. 야, 진짜 1위를 하고 바로 넘어온 곳이 하필 베텐이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하필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님이라고 하면 이게 그 문맥이 예, 받아준 게 돼버리잖아요. 아니, 너무 무슨 좋아요. 말씀이세요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인데. 그렇죠. 제가 실수했네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누추한 곳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나나 씨는 벌써 베텐의 네 번째 출연. 와. 마피앞. 푸디오 1077도 오셨고, 비참도 오셨고, 오늘 이렇게 와서 이제 가족같이 느껴집니다. 네. 예. 좋네요. 좋죠. 네. 예. 베텐이랑 잘 맞는 그룹 우아인데, 어떻게 팀 대표로 혼자 오셨는데. 네. 그래도 비참에 오셨을 때보다 지금 이렇게 친한 유리 씨랑 오니까 더 좋죠. 훨씬 좋아요. 그때 사실 조금 땀삐질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좋네요. 예, 그러니까 나나 씨가 베텐에서 항상 적응 잘했는데 그 코너는 되게 어려워했어요. 저희가 죄송했습니다. 아닙니다. 자, 유리 씨는 베텐 첫 출연이신데 저희 이렇게 채팅창 막 돌아가고 그러는데 네. 댓글 좀 이렇게 뭐 어떠세요? 느낌이? 아니, 댓글도 뭔가 되게 재밌고 네. 평소에 보지 못한 그런 말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렇죠. 나연이가 계속 이제 베텐 나가봤냐라고 네네. 해가지고 아, 아직 안 나가봤다고 그랬는데 거기 진짜 재밌다고. 아, 정말요? 네, 해줘서 감사하네요. 되게 기대하고 왔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라이브 방송을 안 해보신 건 아닌데, 그죠? 네. 팬들과 이제 소통 많이 하셨는데도 네, 맞아요. 못 보던 글들이 막 올라오죠? 네. 뭐 근데, 이런 언어가 있지? 네, 근데 거. 되게 재밌어요. 괜찮아요? 네. 네. 몇 개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읽어주세요. 예. 우리가 미안해. 엄마 진창인데? 아, 정확하게 가장 대표적인 걸 읽어주셨네요. 네. 네. 그래요. 아, 아무튼 소통 많이 오늘 해주시고 나나 씨는 워낙 또 잘하시기 때문에 와하. 언제든지 채팅창 보고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아. 요즘 진행의 신이에요, 거의 보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방송들 보면은 뭐 이미 뭐 MC가 되셔가지고. 아. 예. 근데 이제 두 분이 어떤 조합인지 궁금한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올 여름에 방송될 웹드라마 미미쿠스의 주역으로 만나서 급 친해진 사이에다가 이번에 같은 시기에 가수 활동까지 하게 된 01년생 동갑찐친. 예, 어느 정도 친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사실 네네. 드라마로 처음 실제로 만났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때가 처음인데 바로 네. 친해졌어요? 근데 나연이가 되게 비친성이 네. 좋아가지고 네. 바로 막 되게 웃으면서 다가와줘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저 원래 나연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좋아했어요. 그니까요. 네. 내가 그 얘기 했잖아. 고백받았어요. 나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해. 전부터 활동 지켜보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두 분이 이제 뭔가 알아보니까 MBTI도 막 완전 궁합도 잘 맞는 사이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예, 성격이 딱딱 맞나 봐요. 그니까요. 예. 저도 사실 낯을 엄청 많이 가리는 편인데 제가 이렇게 실제로 친구인 이제 아이돌을 처음 만나가지고 더 뭔가 정이 갔던 것 같아요. 동갑 아이돌 처음 친해진 거예요? 네, 처음이에요. 와, 네. 영원히 이우정 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두 분이 같이 오신다니까 권팔팔님, 솔직히 지난번 나나님이 비참 오셨을 때 베텐이 싫어져서 다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또 오셔서 다행입니다. 네, 또 왔습니다. 네, 제가 보낸 것 같네요. 안경매님, 유리님, 베텐 유경험자 나나씨한테 뭐 들은 거 없나요? 혹시 권은빈씨한테 들은 건 없나요? 아, 은빈이한테는 아직 들은 게 없는데 나연이가 그냥 그렇게 재밌다고 와, 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고마워요, 진짜. 미소가 지어지신 혹시 나만 죽을 수 없지 뭐 이런 걸로 아니요, 오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실제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요, 네. 너도 당해봐라. 곰태형님, 두 분 모두 낯을 많이 기로 유명한데 어떻게 친해졌냐? 미미쿠스로 친해졌다. 제가 답변드립니다. 네. 제일 뭔가 잘 맞는다고 느꼈던 거 혹시 서로 이거는 뭔가 제가 항상 보면은 와, 이 사람 너무 귀엽고 이 사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MBTI 뭐냐 물어보면 항상 ENFP거든요. 오, 진짜? 그래서 나연이한테 ENFP 나연이한테 MBTI 물어보기 전에 네. 제 ENFP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진작에 들었었어요. 아, 스캔이 돼버렸구나. 네, 얘 나랑 좀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중간에 반말하는 거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아, 우리끼리 반말했어야 되나?
어, 그래요. 뭔가 네. 이제 청취자들 앞에서 반말이 나오니까 이게 오히려 좀 친근감이 있어 보여요. 아, 좋네요. 예. MBTI 스캔이 바로 됐고. 친절한 글래씨님. 나나씨와 유리씨 사이에는 아이즈원 강혜원씨라는 공통 부모가 있잖아요. 세 분이서 혹시 만난 적 따로 있나요? 단톡방도 있나요? 뭘 물으셨는데. 아,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아쉽게도. 네. 아쉽군. 네. 서로 서로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언젠간 또 되겠죠. 예. 우와 와우님. 나나운서라는 별명이 나올 때마다 베디를 언급하는 나나씨. 1월에 본 베디 모습과 지금의 살이 좀 빠진 베디의 모습 어떤가요? 오, 저 오늘 딱 출근할 때 뵀었는데 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 너무 슬림해지셨어요. 아. 뭔가 그때 붙여드렸던 별명이랑 약간 매칭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그때 뭘 붙였었죠? 그때 약 하마랑 하마 네 뭐였었죠? 하마도 있어 기니피그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예. 기니피그 곰이 뭐 이런 아, 것들 귀여워 예. 이제 그 시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 예. 아쉽네요. 더 내려가고요. 자 그리고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굿가이님 조유리님 맨유 유니폼 입었던데 평소에 축구 좋아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맨유 유니폼을 전에 입고 한번 MC를 보셨잖아요. 그죠? 아, 맞아요. 어떻게 그걸 입고 하신 거예요? 아, 이걸 하고 이거 방송을 하고 나서 인스타 DM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다른 것도 입어 달라. 아. 맨유 팬이냐? 뭐 네. 이것도 해 달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그 스타일리스트님이 주셔서 입은 아. 저는 축 알봇입니다. 어, 아. 축 알봇이고. 네. 아니, 근데 이제 너무 잘 어울리고 일단. 어,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 유니폼이 진짜 옛날 거거든요. 아,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완전 90년대 초반 오~ 칸토나 아닙니다. 그 같은 거의 정말 옛날 유니폼인데 이게 나와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요? 예. 그래요. 그래서 맨유 팬님 아니고 그냥 아직 네. 그냥 정한 거 없다 팬은. 네, 그냥 주셔서 입었다. 아, 그렇군요.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배텐에 나온 목적 두 분의 신곡을 소개해야 됩니다. 조유리 씨의 신곡 Love Shit 그리고 내일 나오는 우아 씨의 신곡 단거. 저희 베텐의 그 프로듀스 1077 코너 하면 보통 활동 다 끝난 날에 오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활동 중에 혹은 활동 전에 오셨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홍보를 잘 해드려야 돼요. 자,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먼저 조유리 씨, 첫 미니 앨범으로 8개월 만에 컴백했습니다. 이번 앨범명이 오프스 넘버 22Y 왈츠. 어떤 의미가 담긴 건가요? 네. 예. 이게 앨범명이 좀 길어요. 오프스 넘버 22 YYZ in Major가 저의 이번 앨범 이름인데요. 오프스 22가 작품 넘버 22번 뭐 이런 예. 뜻이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거든요. 네네. 이제 2022년 현재와 22살의 조유리를 담은 그런 앨범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보통 이제 그 클래식 뭐 이제 모차르트 교향곡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오퍼스 넘버 몇 해가지고 막 땡땡 메이저 어 맞아요 예, 장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네 Y는 이게 뭐 왜라는 뜻인가요? 뭐 왜 Y도 있고 네. 제 이름이 이제 YURI니까 아~ 거기에 Y도 있고 예. 네 그래서 Y를 붙였어요. 왈츠는요? 왈츠는 예. 이제 왈츠 뜻이 기쁠 때 추는 춤이라는 뜻이 있는데 예, 예. 이제 노래 내용이 너랑 헤어져서 너무 기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기쁠 때 추는 춤을 같이 안 추고 나 혼자 추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담고 있어요. 예. 채팅창에 성재형 왈왈거리지 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뭐 짓고 있나요? 자 타이틀곡이 러브 쉿인데 이게 잘 읽어야 되죠? 네, 근데 좀 예. 노린 게 맞아서 그래요? 네, 그냥 그대로 읽어주셔도 괜찮아요. 사실. 아, 조용히 할 때 쉿. 네, 맞아요. 그리고 젠장. 제기랄. 네, 뭐 이런 거. 젠장. 아하. 이별곡이에요, 근데. 근데 왜 이렇게 발랄한 거예요? 이제 너 같은 사람이랑 헤어져서 속이 후련하다, 젠장.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속이 다 후련하다, 젠장. 이런 느낌. 그래요? 너무 잘 살린다. 그래? 느낌이 있는데? 자, 그 나나 씨도 러브시 들어보셨죠? 네. 감상평 아, 네, 일단 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 진심으로 좋았고 너무 유리랑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주 무대 지킴도 진짜 잘 챙겨보고 있어요. 아~ 한 방에 꽂혀가지고. 그래요? 아~ 예.
자, 아이즈원 멤버들의 응원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신곡을 들은 멤버들 반응은 어땠어요? 일단 신곡을 듣고 나서는 뭐 히토미나 뭐 되게 많은 멤버들이 아 노래 너무 좋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해주고, 사실 오늘 1등하고 나서도 휴대폰을 들었는데 카톡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채원 언니가 막 너무 대견하다. 뭐 너 진짜 대단한 것 같다. 그리고 뭐 혜원 언니도 뭐 야 우냐? 이런 식으로 야 우냐? 뭐,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야, 신곡이 나오면 꼭 한다는 챌린지, 예,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나요? 어, 네. 저 지금 활동 같이 하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뭐 멤버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상 조유리 씨의 신곡 홍보 타임이었고 우아의 신곡 소개 들어갑니다. 내일 6월 9일 첫 번째 미니 앨범 조이가 발매되는데 이번 앨범에 다양한 곡들이 들어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곡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희망적이기도 하고 저 딱 MZ세대를 겨냥한 듯한 그런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곡들도 있고요. 또 잔잔한 곡들까지 있어서 예. 굉장히 들으실 게 많을 것 같아요. 아하. 네. 아. 이것도 그 타이틀곡이 단거여서 네. 이것도 약간 중의적인 건가요? 노린 게 있나요? 어? 맞아요. 또 다르게 해석을 각자 자유롭게 해주실 수가 있어서 예.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타이틀곡. 네. 타이틀곡 단거는요. 자꾸만 생각나고 계속해서 끌리는 너를 이제 스윗한 단거에 빗대어서 네네. 표현한 곡입니다. 와우. 어허, 스윗한 거. 네. 근데 이제 데인저, 위험한 그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쵸. 너무 달아서 너무 빠지다 보면 또 데인저해질 수가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건가? 네. 형은 찐 거라고 하신 분 있고. 비주얼도 많이 바뀌셨는데 네. 채팅창에 할머니 뭐 입고 나가셨냐고 하신 분이 있거든요. 네? 뭐라고요? 무시하세요. 네. 오늘 아주 예쁜 가디건 입고 오셔가지고. 자, 비주얼 지금 머리 스타일도 네. 아까 버스 손잡이라고 놀리신 분도 있는데 네. 도넛 느낌으로. 맞습니다. 예. 도넛 느낌의 이 헤어스타일을 제가 이번에 좀 많이 밀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좀 단정한 머리색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러네요. 흑발 이후로 이렇게 좀 갈색깔 계열로 그러니까요. 나타났습니다. 뭔가 차분하고 그죠? 네. 예. 자, 단거는 어떤 분들께 추천하고 싶으세요? 이 노래? 어떤 분들이 아니라 네, 세상에 계신 모든 분들께 추천하고 아~ 싶어요. 외국인들에게도?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딱 지금 날씨도 그렇고 아주 텐션 올리기 좋은? 어, 이거 스포? 아직 안 나와가지고 네, 텐션 올리기 좋은 아니 뭐 이 계절에 축축 처지는 노래 나오겠어요. 그죠? 아이돌인데 그쵸, 예, 그쵸. 그럼요. 텐션은 당연히 높겠죠. 네. 예. 자, 지금까지 하는 대놓고 하는 홍보타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조유리 씨는 이미 또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러브쉿 사랑해주시고 내일 나오는 우아의 신곡 단거 내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틀 수가 없어요. 아, 맞아요. 예. 저희도 몰라요. 예. 아쉽다. 예. 그냥 유추만 할 뿐입니다. 네. 저는 아는데. 어? 맞아요. 어? 유리 씨는 알아요? 네, 저는 미리, 알아요. 미리 들어보신 거예요? 아, 네. 다 완전 다는 아니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알고 있어요. 아, 킬포를 좀 이렇게? 네. 어떠세요? 소감? 아, 노래가 네네. 너무 좋고 그리고 얘가 춤도 춰졌거든요. 오! 근데 춤을 거기서 엄청 잘 춰버려가지고 살짝 보여달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막 잘 추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막 오! 오!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오! 야, 궁금하네요. 내일 나옵니다, 여러분. 예. 만관부. 만관부. 예. 자, 그러면 저희가 벌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조유리 씨의 러브쉿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네. 아. 이제 방송에서 본방송. 네, 내일 나갑니다. 근데 비참 코너는 뭐 하는 코너예요? 사실 그 얘기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요. 그 네.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의 줄임말이라서 아, 연애를 네. 안 하는 분들이 저희 청취자분들 대부분이거든요. 아, 네. 저희 이제 모쏠, 아, 솔로분들, 아, 네. 싱글 해가지고 아직까지 여친이 없었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저희 청취자분들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네. 95% 정도인데 네.
네, 그분들을 위한 어떤 힐링 코너. 그래서 아~ 연애는 상담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연애 조언? 예를 들면 연애 조언도 할 수가 없고. 아~ 예를 들면 뭐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뭐 이런 거 봤을 때 아, 아 이건 그린라이트가 절대 아닙니다. 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드리는. 아, 그런 거. 되게 좋아요. 이거 설명하는데 나나 씨가 되게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어.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외면하고 계셨어요. 외면받는 분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아, 그런 네. 그런 코너였구나. 네. 돼지 쉬시라고 하신 분이에요. 전 팩트만 얘기할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그룹 테라피, 집단 치료라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까고 뭐 이렇게 아, 너도 못하잖아 뭐 이런 느낌. 아, 그런 거였구나. 네. 들어보면 은근히 재미있을 수 있어요. 침투부를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어, 네. 어떻게 예. 하셨어요? 아니, 더 정보가 다 있죠. 어, 네. 침착맨도 여기 고정 출연을 하고 있고. 아, 진짜요? 그 세계관이 이제 겹쳐있기 때문에. 아, 진짜요? 예. 여기 토크 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따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부가 네, 저 침착맨님 본다는 얘기 한 번도 한적 없는데. 어떻게 하셨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알죠? 동공지지. 진짜 없는데.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오늘 6회 발랄 경쾌 이별곡 러브 쉿으로 돌아온 조유리 씨 그리고 단거로 내일 컴백을 앞두고 있는 우아의 나나 씨와 함께 여성 스타 초대석 프로듀스 1077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과 함께하는 심층 토크 타임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조유리 그리고 우아의 나나를 검색창에 검색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검색어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혹시 본인 이름을 요즘 많이 검색을 하시죠? 아무래도. 네, 저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새 컴백을 해가지고 이제 반응도 보고 하느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죠. 나나 씨는 나나라는 이름을 이렇게 검색했을 때 네. 예, 좀 뭐가 이게 어떻게 나오나요, 검색어가? 어, 많이 검색? 아, 근데 제가 평소에 제 이름을 많이 검색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활동 때는 또 이제 찾아보느라고 보긴 하는데 우아 나나로 해주셔야 돼요. 우아 띠고 나나? 네. 아. 나나 운서는 어떻습니까? 나나 운서라고 해도 제가 나올까요? 그렇게 된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 자, 그러면 검색어 가보죠. 미미쿠스! 와우. 두 분 공통으로 뜨는 연관 검색어예요. 아. 웹드라마 미미쿠스에 출연하면서 친해지셨는데 네. 이게 벌써 공개되기도 전부터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와우.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작품인지. 네. 유리가 네. 소개를. 예. 아, 네. 이거 소개해 미미쿠스. 주시는 분이 네. 계신데 예. 오늘 저희 둘만 와가지고 오늘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미미쿠스가 한국말로 하면은 흉내 문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흉내 문어? 네. 이제 한국에도 보면은 흔히 말해서 손민수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 그게 뭐죠? 누구 따라한다. 손민수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예. 그게 저희 세계 안에서는 미믹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아, 미믹. 예. 네. 네. 이제 그러면서 벌어지는 스토리들이 있는데 되게 가볍지 않고 무겁게 다루고 있어요. 거의 가벼운 스토리는 아니군요. 네. 오. 미믹을 좀 무겁게 풀어낸 웹드라마입니다. 어, 그렇군요. 예. 그럼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유리 씨는? 저는 이제 걸그룹의 센터 그리고 막내이고요. 언니들한테 약간 냉대받는 아하. 그런 역할이고 학교 생활이랑 그 연예계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연예계 생활이 나한테 맞나 이 길이 내 길 맞나 되게 고민하고. 센터이자 막내인데, 네. 센터이자 막내인데 냉대를 받으니까 네. 아 약간의 그 사회적으로 좀 네 그리고 학교가 또 너무 좋으니까 예예 그런 마음이 이제 로시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것저것 생각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성장 캐릭터입니다. 어, 오로시 역이네요. 네, 오로시. 오로시 예 오로시. 뭔가 한국어 같기도 하고 그죠? 이름이 예쁘네요. 오로시.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나나 씨는 어떤 역인가요? 네, 저는 신다라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신다라. 네, 정말 이름처럼 밝고 굉장히 명랑한 아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살짝 생각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내면에서는 생각도 되게 깊고 많은 친구고요. 네네. 또 학교에서 굉장한 인싸거든요. 어. 프로 유튜버 역할도 아. 지금 하고 있고 어. 로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어. 반짝이에요. 맞아요. 네. 뭔가 현실과 크게 벗어나지가 않네요. 오. 그렇죠? 오. 예.
아 그래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오, 네. 저 촬영장에서 다른 배우분들이 항상 그렇게 부르세요. 아 그래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네. 아, 틀린 게 없네. 벗어나질 않네요 뭔가. 네. 유리 씨는 연기 처음 해보시는 건가요 이걸로? 네 맞아요. 와, 어떠셨어요? 사실 첫 촬영할 때는 되게 어려운 것도 많고 그랬는데 현장 분위기도 되게 좋고 배우분들도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많이 알려주셔서 열심히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어, 뭐 좀 재밌는 에피소드 없었습니까? 아 재밌는 에피소드 실수담. 아 실수요? 네. 그 너무 많이 해서 제 일상이라서 네. 재밌지 않아요? 아 그래요? 잘하는데? 아, 나는 되게 가슴 아팠다? 네 가슴 아픈 아 근데 요새는 좀 많이 약간 늘어서 그래요?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요새. 적응을 좀 하셨구나 네 어 그래요 나나씨는 좀 이렇게 재밌는 거 없었습니까? 어 재밌는 거보다 아 그 내용을 말하면 안 되지만 이제 로시랑 같이 붙는 씬이 있는데 붙는 씬? 네, 같이 근데, 연기를 하는? 네 예, 예. 근데, 붙는다고 해서 싸우는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역할에서도 친구잖아요 예. 되게 울컥하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아, 진짜로. 아 뭔지 알겠다 너무 많아 어, 둘이 원래 친구니까 아 네. 맞지 맞지 어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죠. 네, 여기까지. 혹시 또 뭐가 셀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예, 지금 뭐 막아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연기를 이제 해보셨으니까 욕심나는 배역이 좀 생겨주셨다면 혹시 유리 씨는 이런 거 한번 또 해보고 싶다, 다음에는. 아, 저는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뭔가 역할을 한번 하고 나니까 괴롭히고 싶어요? 그건 아닌데 네. 이제 괴롭히는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말이 그 말이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아 역할로 해보고 싶다. 네 역할로 해보고 싶다. 그렇죠. 제가 거니까. 뭐 실제로 네. 괴롭히라고 했으니까 그런 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죠. 괴롭 나만 당할 수 없고 이번엔 내가 한번 좀 악역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네, 연기로서는 해볼 만하잖아요. 네. 예. 좋습니다. 나나 씨는. 저는 지금 굉장히 밝 제가 했던 역할 중에 제일 밝거든요. 네네. 저 거의 저세상 캐릭터긴 한데 좀 침묵하고 과묵하고 좀 무게감 있는 그런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약간 그 말수가 좀 없으면서도 네. 분위기를 굉장히 끌고 와 묵직하게. 그렇죠. 압도하는 그런 느낌으로. 네. 약간 다크하게. 네. 다크. 알겠습니다. 자, 연기는 또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 팬들도 진짜 궁금해할 거예요. 아... 예. 언제쯤 나오나요, 이게 그러면? 전 7월 초반으로 알고 있긴 해요. 아, 네, 그럼 한 달 정도 네. 기다리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침착맨. 예, 조유리 씨가 침투부 애청자라고 해요. 그래서 침펄 토론이랑 월드컵을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디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러니까 힌트만 줬었어요. 이런 월드컵 자주 보고 만화 그리시는 분 유튜브 본다라고 했었는데 그건 대한민국의 침착맨밖에 없잖아요. 그러게요. 다시 생각해볼까 그러네요. 그렇죠. 침착맨 저희 배텐 시작할 때부터 원년 멤버고 아~ 예. 오~ 그렇습니다. 저도 꼭 초대해주세요. 어디로 초대할까요? 네, 침착맨님 나오실 때. 아, 그 코너를? 침착맨 코너에는 아무도 온 적이 없는데 주호민 작가 빼고는 아 그래요? 아 그럼 없던 말로 하겠습니다. 아니 뭐 저희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해 볼게요. 아 좋죠? 감사합니다. 예. 자 조유리가 생각하는 침착맨 침투부의 매력은 뭐예요? 침투부의 매력은 일단 제가 사실 그 침착맨님의 딸 소영이 네. 너무 아~ 너무 좋아해서 소영이 나오는 편을 좀 많이 봤어요. 아 오히려 네 예. 진짜 뭔가 그 침착맨의 복제인간 같은 느낌도 있고 그죠? 네, 소영이 너무 귀엽고 애가 네. 어쩜 그렇게 똑똑한지 너무너무 예뻐서 내가 아는 악인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내적 친밀감이 너무 쌓여서 오. 네, 그래서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 랜선 이모예요. 그러네, 랜선 이모셨네요. 네. 예. 아, 소영이 인정이라고 다들 하신 분 있고 그 만약에 토론을 해보고 싶다. 만약에 침착맨과 아 토론은 못할 것 같고요. 토론은 못할 것 같고. 월드컵은 한번 같이 월드컵으로 네,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해보고 싶은 주제 있나요?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게 뭐 소소하지만 뭐 사우나는 뭐 먹는 습관 뭐 이런 먹는 습관 뭐 예. 봤었는데 그런 게 너무 재밌었어 가지고 뭔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어 좋습니다 진짜. 어 꼭 해볼게요 저희가 추진을. 와 감사합니다. 싸움 나는 음식 취향 그죠? 네 맞아요. 네. 나가 씨 혹시 침투부 가끔 뭐 이렇게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안 보는 게 정답일 네. 수 있어요. 뭐예요? 아 넘어가겠습니다. 베텐만 사랑해 주세요. 네. 자 다음 검색어 장이수. 나나 씨의 연관 검색어예요. 나나 씨에게 나나 운서라는 별명이 생기더니 인터뷰 콘텐츠 MC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잠깐 봤는데 오, 진행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쪽 그 상암동 쪽에 다른 채널 그 로비에 가면은 네. 나나 씨가 그 인터뷰하는 게 막 TV에 틀어져 있어요. 어 봤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중계하러 이렇게 가다가 어 이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와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재밌어요. 예, 그 T 방송사 그죠? 맞아요. 예, 거기 가면 로비에 있어서 우와. 항상 보게 됩니다. 와 이번에 범죄도시에 출연한 그 장이수 역 박지환 배우님 인터뷰를 하셨던데 네 예 어떠셨어요? 아 일단 첫 번째 인터뷰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MC라는 역할이 진짜 크고 되게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떨렸는데 이제 선배님께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같이 좀 긴장 풀어지면서 장난도 많이 이렇게 주고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셨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인터뷰 중에 배우 인터뷰가 제일 네. 또 난이도가 높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역할로만 생각했던 분들이 실제 얘기할 땐 또 되게 진지하신 분들도 있고 어렵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꿈을 이뤘어요. 예. 근데 나나운서라는 별명 때문에 어딜 네. 가든 딕션 테스트를 받는다고. 맞아요. 예. 어딜 가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마다 그 개인기 잃어버릴까 봐 제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또 준비하셨더라고요. 아 딕션 테스트를? 네. 아 딕션 테스트면 또 그거 아닙니까? 예. RW0908님이 네. 이번에 베텐에서 배성재 캐스터의 전설의 라우스 선발 라인업 성공하고 딕션 테스트 졸업합시다라고 하셨는데 아 이게 예전에 제가 그 라오스라는 국가의 네. 선수들 선발 명단을 소개할 때 네. 이제 우리나라 언어로 하기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네. 한 번에 라이브 상황을 소개를 해가지고 오 멋있어 네, 아니 그 기본이죠 사실은 아나운서에게는 예, 근데 한번 이걸로 그러면 테스트 해볼까요? 예. 오자 예.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대로. 한번 혹시 예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요? 네. 아 저는 뭐 여러 번 해가지고. 어? 뭐? 목을 풀어. 뉴스 대기실인 줄. 월드컵 아시아 2차전 라오스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풋바송 생달라왕, 사이나 코네비앙, 푸마빠냐, 캄뽀미 하네비라이, 캄라핀게오, 톤니라트 시븐후앙, 무크다 수크사바트, 수크사콘 분타티프, 푸타사이 코차렌, 파세우트사크 술리아왕, 시티데트 칸타왕, 캄팽 사이어티 선수가 출전합니다. 와. 이건 옛날에 제가 했던 거라서.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숨도 진짜 기시네요. 저는 틀리질 않아요. 와우. 아, 숨이 길다. 네, 숨도 기시네요. 폐활량. 뭔가 목숨줄이 길다고 하는 거. 아니. 수명이 길다고 하는 거. 아니. 네, 숨도 길다. 아, 진짜. 자, 나나운서 시작. 2018 월드컵 아시아 2차전 라오스 선발 라인업입니다. 푸파송 생 달라웡 탈락 사이나코네비엥 폼마빤냐 캄뿜이 하네비라이 캄빠빌게오 톤니라트 신부후앙 어렵네요. 이건 또 좀 아직 갈 길이 있네요. 예. 다음에 오실 때는 연습해 오세요. 네 연습하겠습니다. 혹시 유리씨 도전? 아 저는 못해요. 네? 잘, 네. 한번 해주세요. 아, 네. 네, 시작! 2018 월드컵 아시아 2차전 라오스 선발 라인업입니다. 푸퍼송 생달라웡 사인나 코네비엥 포마파냐 카운푸미 하네비라이 칼라핀게오 안 틀리고 있어 일단 톤니라트 시븐왕 무크다 스크사파트 스크사콘 분타티프 안 틀리고 있어 푸타사이 코차렌 파세우트라사크 술리야왕 시티데트 칸타왕 캄팽 사역티 와 빨리 한 건 아닌데 일단 글자는 안 틀렸어요. 와 특이하네. 잘하네. 근데 억양이 뭐라 그러죠? 이게 사투리가 나오네요. 아 진짜 이상한 억양이 제가 너무 방 긴장해가지고 부산 선수들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선수들 부산 분들인가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아, 그렇죠. 이게 다른 나라 언어 외우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네, 어렵네요. 자, 일단 저희가 검색어 토크를 하고 있는데 우아의 별 따라가자 듣고 돌아오겠고요. 왜 단 거 안 트냐라고 하신 분인데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내일 나옵니다. 기다려주세요. 음원 발표 후에 저희 베테랑에서 꼭 틀겠습니다. 부산 어렵다. 부산 사투리로 그죠? 네, 방금 제가 부산 사투리였나요? 약간 완전 부산 사투리였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속바속. 그래. 속바속 생갈 생갈라원. 외우신 거예요, 그럼 이분들 상황. 이제는 외워졌어요. 왜냐면 그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외우진 못했었는데 이게 조금 뭐 이렇게 화제가 되고 막 계속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는 외웠어요. 이거 발음 연습할 때 좋을 것 같아요. 문현동 출신이세요? 어, 네, 맞아요. 아, 부산 문현동. 문현동 출신 KNN 아나운서 같다고 하십니다. 됐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은 조유리 씨, 우아의 나나 씨와 프로듀스 1077 하고 있는데 저희 노래 듣기 전에 딕션 테스트를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했던 이유가 쇼 음악 중심 스페셜 MC를 또 유리 씨도 맡았기 때문이거든요. 오, 네, 예. 맞아요. 예, 음악 방송 MC 하실 때 그 맨 유니폼도 입으셨던 거죠. 네, 맞아요. 그렇죠. 예, 음악 방송 MC들의 그 딕션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처음으로 한 거였어가지고 사실 맛보기도 전에 끝나버려서 좀 아쉬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음악방송 느낌으로 뭐 저희 베텐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그런다면 뭐 안녕하세요. 오늘 스페셜 MC를 맡게 된 조유리입니다. 어? 오늘 배성재님을 보니까 무채색이던 세상이 환하게 거짓말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버벅거리네. 화면이 빛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제 기분 탓인가요? 오. 툭치면 나오네요, 그래도. 네, 예. 제가 저번에 했던 거라서. 예. 아, 이 포장이 되네. 고장났다고 하신 분 있고. 자, 다음 검색어 가보겠습니다. 고민 상담 조율. 이것도 유리 씨 검색어인데요. 땡튜브 채널에서 하는 고민 상담 코너가 고민 상담 조율. 예. 팬들의 고민 상담에 굉장히 팩폭을 해서 프로 팩폭러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네. 피드백을 하신다고. 맞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어하는 편이라 뭔가 이런 고민이 들어오면 감정적으로 위로를 해준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프로 팩폭러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럼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노답 고민이 온다. 그러면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요? 아니면 그래도 뭐 이렇게 돌파구를 찾아드려요? 일단 말씀은 드려요. 이거 안 될 확률이 높고 내가 몇 가지 방안은 말해주겠지만 네. 결국은 너가 해나가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미리 드리고 말씀을 해드려요. 네 일이다. 네가 해야 된다. 저희 비참 코너의 딱인데요. 저희가 항상 그런 팩폭으로 가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약간 못소린 분들에게도 팩폭을 하는 편인가요? 그런 고민은 온 적 없나요? 고민 상담 코너에? 근데 못소린 분들께는 뭔가 팩폭을 할 만한 그런 고민이 딱히 없었어가지고 그렇죠. 뭐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뭐가 고민인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고 맞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못소른 고민도 사치다. 조유리의 명언. 그렇죠? 아니에요? 못소른 고민도 사치다. 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눈물이 나지라고 하신 분 있고 우리는 답도 없다. 아닙니다. 예. 아, 권나연 표정 너무 고소한 표정이라고 하신 분 있고 나나 씨는 비참 한번 겪었기 때문에 예. 혹시 나나 씨 요즘 고민 없나요? 아, 요즘 고민이요? 예. 저 사실 고민이 많이 없긴 한데 유리한테 그쵸. 고민 상담 조율을 좀 받아보신다면? 네. 저 그거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어디를 혹시 좀 감량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네. 근데 진짜 안 빼도 되는데 채팅창에 지금 물음표만 쏟아지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열받았을 때 오는 겁니다. 싸우자는 거냐. 성재형 앞에서 뭐가 살쪄? 그러니까 제 앞에서 근데 엄청 많이 빼셨잖아요. 두 분께 같이 질문 그러니까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네. 좀 고민 상담. 저도 빠지다가 정체기거든요. 지금 한 몇 달째. 예. 이거 한번 다시 뚫고 아, 내려가려면. 네. 어 운동으로만 빼는 거는 효과를 보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건강하게 운동으로만 빼는데 왜 잘 안 빠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셨는데 제가 언제 그 먹는 거는 안 줄였다고 얘기했나요? 운동만 하고 있다고 한 적 없는데요? 예. 아,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거의 많으셨는데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굵는 걸로 많이 빼가지고 아~ 건강엔 좀 안 좋겠지만 화면엔 이게 예쁘게 나오고 확실히 빠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식단도 같이 해라! 가 저의 방안입니다. 근데 진짜 안 빼도 돼. 근데 나나 씨랑 아, 저한테 공통적으로 네, 먹는 거나 줄여라. 예? 안 빼셔도 돼요. 안 빼도 이제 된다고요? 저, 네. 갑자기? 그건 아니에요. 아. 예. 아무튼 먹는 걸 줄여야 된다. 네. 운동보다는 먹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그것보다 운동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 지금 보니까 유리 씨는 뭔가 이렇게 보태거나 빼거나 이런 게 없어요. 네. 딱 그 얘기해야 되는 그만큼을 딱 얘기하는 편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 무슨 스타일인지 알겠다. 자 근데 정작 이렇게 고민 해결해 주는 분들을 보면은 과거에도 친구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은데 본인 고민은 또 얘기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고민 없습니까? 유리 씨는? 저요? 저는 고민이 없어요. 오 좋네요. 어, 이렇게 얘기하면 속음 안 돼요. 보통은 뭐가 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 어? 진짜 없는데요? 네, 잘못 짚었어. 잘못 짚었네요. 네. 네. 1등에서 고민이 좀 없어졌습니다. 아, 1등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오늘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날이잖아요. 네, 그렇죠? 기분이 좋아서 고민이 네. 다 사라져버렸어요. 채팅창에 배성재 나대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1등 가수인데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그죠? 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이 없는 조율이시고. 자, 다음 검색어 벌레. 나나씨의 연관 검색어인데요. 어, 벌레가 연관 검색어로 떠요. 최근에 야외에서 이게 루프탑 같은데요. 옥상인가요? 네. 저희 회사 옥상이에요. 네.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벌레가 등장해서 화면 밖으로 이탈하는 그 리얼한 모습이 다 담겨서 팬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봤거든요. 와우 진짜요? 근데 와, 최근 브이앱이요. 네. 저도 봤는데 네. 그 무슨 벌레였어요 근데 일단? 어? 벌레는 결국 화면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화면에는 안 잡혔는데요. 제가 처음 보는 사마귀도 아닌 바퀴벌레도 아닌 그 사이에 혼종? 네. 근데 바퀴마귀. 아우! 그 아, 갑자기 미국식 리액션을 하고 그래. 그 색깔도 예. 완전 밝은 초록색이었어요. 그냥 사막이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데. 어, 너무 진짜. 네. 갑자기 그. 갑자기 마이클 잭슨 리액션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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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이와 바퀴 사이. 네! 아. 갑자기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날아왔어요? 진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아왔어요. 내 뒤에서 날아왔다? 네, 바로. 제 앞에. 너무 놀랐어요, 진짜로.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사마귀는 보통 서 있잖아요, 이렇게 팔을 들고. 아, 굉장히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다. 네. 혹시 메뚜기는 아닌가요? 메뚜기가 아니었어요. 메뚜기. 네. 알겠습니다. 틴커벨이냐고 하신 분이 있고. 틴커벨은 그 네. 만화에 나오는 틴커벨 말고 저기 군인들이 알고 있는 그 굉장히 오지에 있는 나방이 있어요. 틴커벨 같은. 아 진짜. 날개가 굉장히 큰 나방인데 초록색이고. 왜 이렇게 마이클 잭슨이야? 아우! 한 바퀴 돌 것 같아요. 아 너무 웃겨. 아하. 약간 거대한 벌레였다. 네, 엄청 큰 벌레였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네. 아무튼. 화면 밖으로 이탈하는데 또 그 손에 들고 있었던 피자는 끝까지 들고 그죠? 움켜쥐고. 네,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멤버들이 나중에 그걸 모니터링하고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아니 그 와중에 피자는 안 넣더라. 아~ 약간 무서워서 그런지 피자를 꾸깃하는 느낌으로 꽉 부여잡고 계속 이거 아~ 벌레 어떻게 좀 해달라고 네. 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해서 벌레가 대체 어떤 거길래 저렇게까지 네. 호들갑을 떠나 했는데. 진짜? 아, 사마귀였다. 네, 이름 모를 사마귀. 네. 이게 뭐 알겠습니다. 네. 벌레를 원래 싫어하시죠? 정말 무서워해요. 네. 유리 씨는요?
저도 진짜 실하고 정말 무서워합니다. 저 어렸을 때 진에 물린 적이 있어서. 아 진짜? 네. 그 뒤로 약간 벌레 완전 싫어하게 돼버렸어요. 진에 물리는 경험은 진짜 하기 어려운 건데. 네. 무섭다. 진에 맞아요? 진에 확실했어요. 진에 확실해. 자다가 손이 너무 아파서 왜 이렇게 아프지 하고 베개를 들었는데 엄청 커다란 진애가 지저지저 갖고 가더라고요. 와 큰일 날 뻔했네. 네. 야 진짜 독이 있어가지고 네, 위험할 뻔했네요. 네, 응급실 가서 해도 어이구 그랬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그거는 진짜. 어디 부산에서 그런 건가요? 네. 와 알겠습니다. 진짜 그 정도면은 PTSD가 올만하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숙소에 벌레 나오면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네. 매니저님들도 없다. 예, 누구 시킬 수가 없다. 네. 그런 상태. 멤버들 중에 누군가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벌레 잡기 담당이 한 명이 있긴 한데 멤버 중에. 아, 땡스코 담당이 있어요? 네. 누구예요? 아, 루시라고. 루시. 저희 팀 심지어 막내예요. 예, 예. 아~ 막내인데 그 친구가 겁이 없어가지고. 다 잡아줘요. 벌레는? 정말 그때만큼은 정말 히어로가 된 것 마냥 너무 뿌듯해요. 네. 어, 그래도 담당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죠. 걸그룹 최초의 벌레 잡기 담당. 네. 야. 너무 잘 잡아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 유리 씨는 이 만약에 숙소 같은데 네. 뭐가 나왔다. 내 방에 나왔다. 저 아직은 나온 적이 없는데요. 저는 일단 절대 못 잡아서 매니저님께 연락을 드리거나 아니면 문을 닫아놓고 생각을 좀 해볼 것 같아요. 문을 닫아놓고 네. 고민 좀 해보자. 네, 아, 절대 못 나서. 잡아요, 저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 진짜. 저도 벌레를 되게 무서워해요. 아, 진짜요? 그럼요. 예. 저희 공통점이네요. 그러니까 저희 공통점이 하나 딱 생겼네요. 벌레 싫다. 벌레. 예. 자, 다음 검색어. 맵찔이. 유리 씨 검색어고요. 매운 걸 못 먹는 맵찔이다. 맞습니다. 매운 닭발과 떡볶이를 물에 씻어 먹는 에? 정말 매운 거 좋아하는 분들이 들으면 경악할 만한 행동을 하신다고. 아 옛날엔 그랬는데 요새는 자주 안 그러고요. 예, 자주 옛날에는... 안 그런다는 건 그래도 띄엄띄엄은 한다. 네 너무 매우면은 물에 씻어 먹는다. 가끔, 네. 정말 침착맨 그 자체라고 하신 분이고 침착맨도 그래요. 아 진짜요? 예. 예. 어쩜 너무 좋아해. 예. 아니 그러면 어디까지 드실 수 있어요? 매운 거 중에. 근데 요새 많이 늘어서 이제 불닭볶음면 반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어, 그 정도면 꽤 하드한 건데 맵잖아요. 네. 옛날에는 신라면도 못 먹었었는데 이제 계속 먹다 버릇하니까 많이 늘더라고요. 프라면이라고 해주세요. 예. 아. 프라면. 프라면. 네. 죄송해요. 프라면. 예. 프라면. 아무튼 그걸 못 드실 정도예요. 그건 네. 약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데도. 네, 그걸 못 먹어가지고 맨날 좀 덜 매운 라면을 골라서 먹었었던 기억이. 근데도 이제 불닭 그쪽을 반 정도 드실 정도면 꽤 잘 드시는 거예요. 네, 많이 늘었어요 이제. 그렇구나. 반대로 나나 씨는 매운 걸 못 먹는 남자는 못 만난다라고 할 정도로 맵부심이 있었거든요. 네, 예, 맞아요. 닭발을 물에 씻어 먹는다 이게 진짜. 아... 어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돼요. 매운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요. 저는 예. 오히려 양 그 소스를 더 묻혀서 먹거든요. 아 닭발에 소스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뚝뚝 네. 떨어질 정도 담가 먹는다. 네. 예. 처음 들어봐요. 닭발을 씻어 먹는다는 건. 제가 소스를 무조건 그 주변에 묻혀서 최소한 한 다음에 먹거든요. 아 진짜? 그 죄송한데 닭발을 씻으면 네. 그냥 정말 닭발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드신단 말이죠. 네. 그게 더 어렵지 않나요? 근데 거기에도 소스가 되어 있어서 그냥 닭발이잖아요. 그거는. 맛있어요 그거. 아 그거 약간 남아있는 그 맵달한 네. 느낌으로. 네 맞아요. 와 그래요. 신기하네. 아니 그러면 그 두 분이 같이 뭐 이렇게 맛있는 걸 드셔간 적은 아직 없나요? 네 아직 먹으러 간 적이 없어요. 그때 한번 먹으러 가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맞아요. 아직 성사되지 못했어요. 그럼 메뉴를 어떻게 정하죠? 만약에 뭘 먹으러 간다? 그러게요. 얘가 마라탕을 워낙 좋아해서 네. 근데 저도 마라탕을 좋아해가지고 아 마라탕은 또 드세요? 네. 오 다행이네요. 그래서 아마 다음 메뉴가 마라탕이 되지 않을까. 어. 아 우리 스시 먹었잖아. 아 맞아요 저희 스시 먹었어요. 전혀 맵지 않은 거 드셨네요. 네. 그래서 고추냉이 나 다 네 바르고 아 그거 그 셰프님께서 잘 그 만들어가지고 네 미리 말씀드리는 거 까먹어서 명인께서 만들어서 딱 놔뒀는데 네 팬이었는데 유리 씨가 이걸 더 열어가지고 네 샌드위치 속 빼듯이 네 다 이렇게 발라서 아하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라탕 한번 잘
드셔보시고요. 네. 그치? 혹시 근데 저도 사실 맵찔이거든요. 또. 어? 예. 아 진짜요? 저도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그렇구나. 예. 유리 씨 정도는 아니고.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만약에 맵찔이들이 좀 이렇게 그 매운 단계로 가기 좋은 중간 단계 음식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 나나 씨가. 맛있겠다. 그 저는요. 재등차하게 형은 그냥 찌질이야라고 차단해드리고요. 예. 조금 매운 거? 좀 덜 매운 거. 덜 매운 거요? 그 떡볶이 조금 매운 떡볶이들 매운 있잖아요. 떡볶이, 예. 네 그런 거부터 좀 도전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 순한 맛으로? 네. 어. 무슨 돈가스를 추천하신 분 있는데? 돈가스요? 예. 땡진다 돈가스라고. 이거는 근데 이름 타이틀부터가 이미 좀 매워 보이는데요? 아 진짜요? 이건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전 처음 들어봤어요. 유리 씨도 저도요. 모르시는 것 같고. 네. 네. 알겠습니다. 우와. 자, 그건 진짜 죽는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진짜? 예. 안 되는 거, 암살용이 돼요. 아. 예. 암살? 자, 다음 검색어 INTJ ENFP. MBTI, 유리씨가 INTJ이고요. 나나씨가 ENFP입니다. 그래서 MBTI 궁합표를 보면 두 분이 천생연분으로 나와요. 어머, 맞아요. 예.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고 서로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케미가 잘 맞고 서로 성장하는 관계. 예. N성향은 일단 두 분 다 강하네요. 네. 예. 상상력이 풍부한. 네, 맞아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J성향 유리씨는 좀 계획적이고 P성향 나나씨는 즉흥적. 네. 맞나? 아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약간 계획적인가요 유리씨는? 저는 계획적인 사람들 중에서 제일 계획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죠. 네. 그분들 중에서도. 네. 건성건성 계획 짜놓는 편. 근데 유리씨는 그 일단 I성향인가요? 내향적인? 네 완전 I예요. 나나씨는? 저는 E인데요. 네네. 근데 저도 좀 섞여 있는 이예요. 섞여 있다. 네, 이제 누굴 만나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유리는 오히려 이 같았어요. 그거는 아, 그래? 나나 씨 앞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아니 그때 첫 만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네. 나연이가 이제 대본 리딩 할 때 처음 만났었거든요. 근데 엄청 웃더라고요. 웃음이 너무 많아서 막. 혼자서 그냥 저를 보고 막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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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다라가? 그건 다라가 아니라 나나가 실제로 나나가 그렇고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맞은편에서 왜 웃으세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 심지어 말도 안 났을 때 네 조커처럼 네. 오, 그랬었던 거 그래서 나연이가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요 라고 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아하 웃음 내 웃음으로 풀어준 거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 되게 재밌는 친구다 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되게 잘 맞더라고요 맞아요 나나 씨는 그때 진짜 긴장을 하나도 안 한 상태였어요? 아니면 오히려 긴장해서 웃었던 거예요? 긴장해서 웃었어요 긴장해서? 네 근데 말은 앞에 있는 유리 씨의 긴장을 풀어준답시고 네. 아, 그쵸, 내가 그쵸. 긴장했는데 시적 나눔 긴장 나눔을 한 거구나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나랑 좀 다르지만 좋게 느껴졌던 그런 게 있었나요 혹시? 나랑은 이건 참 다른데 난 그래서 좋았다 제가 텐션이 좀 낮은 편인데 나연이가 정말 웃음이 많아요. 근데 보통 그런 사람은 약간 부끄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오히려 너무 유쾌하고 오히려. 아, 저렇게 밝고 명랑하고 그런 게 너무 보기 좋아서 아, 나도 저렇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야, 진짜. 네.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그렇죠. 저는 오히려 반대로 좀 유리가 차분하고 뭐 디렉션 들어도 좀 차분하게 잘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되게 멋있다고 느껴져가지고 그랬거든요. 아,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막 반대로 겉으로 뭐가 이렇게 막 새어 나오지도 않는데 네. 내 쪽으로 딱 누르면서 네. 딱 디렉션 알아듣고 네. 진짜 잘 맞네요, 그죠? 네. 진짜 다르.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집순이. 이것도 유리 씨 검색어인데. 유명한 집순이시고 작년부터 이제 자취를 하면서
더 집순이가 되셨다고. 네, 맞아요. 예. 원래도 집순인데 자취를 하면서 혼자 사니까 더 나갈 일이 없더라고요. 그 저는 이제 멤버들이 밥 먹자, 뭐 쇼핑하자 하면서 저를 좀 끄집어 내줬는데 이제는 완전 집에 그냥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음식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음식은 무조건 배달 음식. 배달로? 네. 오, 그러면 밥값이 엄청 나가시겠네요, 이건 진짜. 아, 밥값이 좀 나갑니다. 근데 삼시세끼 다 챙겨 먹진 않아가지고. 뭘 주로 좀 시켜 드세요? 전 샤브샤브. 샤브샤브를 시켜 드신다는 거 어떻게 오나요? 샤브샤브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는데. 아, 비조리로 이렇게 채소랑 네. 막 고기랑 이렇게 따로 오고 저희 집에 있는 그런 냄비. 걸로. 네. 이게 넣어가지고 끓여서 직접 먹어요. 오, 괜찮네. 저는 네. 샤브샤브 시킨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 굉장히 맛있답니다. 그게 뭐 이렇게 뭐 오히려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아, 또 너무 많이 먹으니까 관리는 안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칼국수도 먹어야 되고 죽도 먹어야 되니까. 집에서 죽까지 해 드신다고요? 네, 계란 계란 꼭 넣어주세요. 해서 계란 주시면 멋있다. 다 챙기는구나. 네. 야, 군침이 싹 도는데. 그렇군요. 박화씨 그럼 혹시 얼마 정도 나갑니까? 한 월 얼마? 혹은 연 얼마? 요새는 사실 제가 계속 밖으로 활동을 하고 다녀서 하고 있어가지고 밥값이 많이 안 나오고 그 전에는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남잖아요 사실 혼자 먹으면. 맞아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거는 그냥 다 음식물 쓰레기로 바로 버리죠. 그렇구나. 이게 네. 사실 혼자 살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집에서 좀 시간 보내는 방법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옛날에는 이것저것 뭔가 취미 활동을 했었는데 네. 제가 손재주가 좋은 편이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했었는데 요새는 그냥 진짜 가만히 누워서 유튜브 보고 침착맨님 보고 그러다 잠듭니다. 찐이다. 네, 찐이에요. 저희 베테나 나오는 침착맨 코너도 좀 봐주세요 가끔. 아, 그럼요, 아마 그럼요. 곧 알고리즘이 인도할 수도 있는데. 네. 예. 그렇구나. 이게 보니까 사진에 뭐 그 수공예품들이 꽤 있네요. 예. 맞아요. 쿠션도 만드셨고. 네. 뭐 여기 비즈 팔찌랑 반지들이고요. 네네. 맨 왼쪽은 떡이에요. 떡? 아, 진짜로? 응. 호랑이 떡. 네. 맛있겠다. 떡이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은 그냥 이렇게 물감으로 색칠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동그란 캔버스에다가. 네. 예. 손재주가 엄청 많네요. 감사합니다. 떡을 만드실 줄 알았구나. 아, 근데 이게 제가 막 다 만든 건 아니고요. 약간 지점토처럼 생긴 떡이라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같아요. 손으로 빚어서. 네. 예. 또 혹시 잘하시는 거 있나요? 이 사진에 나온 거 말고? 뭐 십자수 같은 것도 잘하고요. 십자수. 뭐 피부 페인팅 같은 것도 잘하고 집중력을 요하는 거면 거의 다 잘해요. 아, 집에서 이게 딱 집중해서 하는 그런 건 되게 잘하시는구나. 네. 나나 씨는 어떻습니까? 박순인가요? 집순인가요? 저요? 저는 완전 극과 극이에요. 뭐가요? 저는 집에 있을 때 딱 집에 있고 밖에 나갈 때는 또 와다다 나가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집에 있을 때는 집순이 모드로 변신? 네. 밖에 나가면 또 이제 완전 인싸로? 네. 그럼 집에서 혹시 뭐 이렇게 만드실 수 있나요? 뭐 하세요? 집에서? 집에서 저도 뭐 거의 휴대폰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영화 보는 것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이렇게 요리도 좀 좋아해가지고. 요리? 네. 어떤 요리 하세요? 그 최근에는 월남쌈 좀 자주 해먹었어요. 월남쌈을 만들어 드셨다고요? 네. 어떻게 만들었어요? 일단 그 전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는 따로 사고. 그건 사고. 재료들은 뭐 계란이랑 뭐 파프리카랑 고기 뭐 닭가슴살 이런 거 여러 가지로 해서 다 하나하나 조리해가지고. 와, 그 재료 손질이 어려운데. 대단하군. 네, 그냥 할 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해봐가지고. 오. 네. 야, 또 의외의 모습. 네. 그럼 곧 잡채 도전도 가능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잡채요? 잡채 할 줄 알죠. 잡채도 하실 줄 알고? 네. 야. 또, 또, 또. 또. 뭐 찌개 같은 것도 찌개도 할 줄 아시고 네 파스타 이런 것도 할 줄 야 뭐 쿠키도 구울 줄 알고 쿠키까지 와 네. 고수인데요 완전히 네 배웠던 적도 있어요 너무 그래요. 좋아해가지고 못하는 게 없네 야 서로 이제 초대하면은 해서 먹을 게 많겠네요 너무 좋겠다 그러네. 네 야 나장금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나장금 베이킹을 하시는구나 자 그럼 하나 더 뷰티 나나 씨의 검색어인데요. 네. 예, 직접 나나 씨가 뽑아준 자신의 연관 검색어입니다.
꾸미고 가꾸는 거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예 방송 네. 없는 날은 메이크업 직접 하고 그러신다고요? 네 직접 할 때도 있고요. 저 연습생 때도 365일 그때는 이제 어디 외부로 나가는 것도 아니라 항상 연습을 하러 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도 저는 풀 세팅을 하고 갔어요. 아, 메이크업도 와. 끝까지 립까지 다 바르고 고데기도 직접 다 하고서 그렇게 365일 다녔던 것 같아요. 뭐 그래요? 네. 오늘을 또 직접 하고 오신 건가요? 아 오늘은 샵입니다. 아 오늘은 샵이에요? 이야 감사합니다. 네. 어 사실 저희 청취자분들 95%가 남자분들이지만 네. 메이크업 노하우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 아 메이크업 예, 뷰티 방송 느낌으로 네 일단 저 같은 피부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얇거나 좀 건성이신 분들은 이제 메이크업 전에 너무 많이 기초를 올리면 안 돼요. 딱 적당량을 올리고 제가 피부 화장은 평소에는 안 하거든요. 네네. 거의 선쿠션 같은 느낌으로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눈매에 맞게 아이라인을 그리고 또 평소에는 데일리이기 때문에 좀 음영 섀도우가 좋고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이제 베이스도 한번 바르고 뷰러 좀 많이 찍고 뭐 불고데 하고 이제 마스카라 하면 되고 쉐딩도 네 이제 열심히 해주시면 되고 네 립은 좀 자연스럽게 하지만 요즘 예, 또 예. 오버립이 추세다 보니까 좀 누디한 거를 겉에서 바르고 안쪽에다가 좀 생기는 거 바르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래야 이제 나나가 나오는구나.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어 베테니 아니라 올리브 채널에서 나온 용어들이 네 꿀팁이에요. 예. 사실 저희 청취자분들은 선크림이라도 좀 발라야 아, 되거든요. 정말 나갈 때 네. 여름이니까 네. 좀 바르시고 그쵸. 위장크림 같이 자 그, 혹시 저처럼 눈이 좀 작고 네. 그런 사람들에게 메이크업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디서 지금 웃은 거죠? 죄송한데 온몸으로 웃은 것 같은데 아, 그... 지금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아, 저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눈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 메이크업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은 음영을 조금 길게 넣어주시고요. 길게 넣는다는 것은 옆으로 길게끔 이렇게 뒷부분을 늘려라. 네. 아이라인을. 맞습니다. 네. 그리고 길게 섀도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음영 컬러가 좋아요. 오히려 부어 보이는 좀 부어 보이는. 네, 부어 보이는 색감이 있는 것보다는 네네. 그 음영 컬러가 좋고 이미 부었기 때문에 삼각존에 채워주시면 삼각존이 어디예요? 여기 이 밑에, 밑에. 언더 네 아. 이쪽을 채워주시면은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냥 눈을 새로 그리자라고 하신 분 있어요. 눈동자 위에 자 저희가 이렇게 좀 준비된 게 더 있긴 한데 네. 시간이 좀 많이 오버돼가지고 아.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어떠셨나요? 유리 씨. 아, 1위 네. 하고 오셔가지고 많이 피곤하셨죠? 그리고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되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와가지고 그리고 왜 웃으세요? 아니 가벼운 발걸음 왔는데 아, 네 와가지고 네. 되게 생각했던 것만큼 즐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친창맨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서 또 너무 즐거웠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연이랑 같이 이렇게 드라마 홍보도 하고 단둘이 다른 스케줄을 하는 게 처음이라 그러네요.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아 저희도 두 분을 이렇게 같이 모시는 첫 방송이라서 너무 기분 좋네요. 아. 나나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 네 번째 출연이죠. 그렇죠. 오늘도 역시 또 새로워진 선배님의 모습으로 저요? 네, 굉장히 슬림해지셨잖아요. 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유리랑도 같이 진짜 하는 첫 스케줄이어서 굉장히 또 편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친구다 보니까 편했고 네, 저희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 유리 러브쉿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러브쉿 이미 1위입니다, 여러분. 지금 탑승하셔야 돼요. 예. 이 시대에 딱 들어야 되는 노래. 그리고 그쵸? 내일 또 단 거 나옵니다. 자, 저희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금방 끝나죠? 네, 아쉽다. 가벼운 방송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우리 내일도 만나잖아. 응? 내일 만나잖아. 내일 왜? 어? 이거 어? 이제 내일 들어 이거 나가긴 나가. 방송 나오고 있으니까 예 복화술로 얘기하시고 잠깐만. 카톡으로 얘기하세요. 팬으로. 카톡으로 일단 카톡. 내일. 내일? 응 내일 보잖아 우리. 복화술.
아 그러네 그러네. 왠지 꼬리였죠. 기묘입니다. 바이럴이야 바이럴. 그렇죠. 17페이지에 오빠. 준비한 거 다 해주시면 돼요. 하고 싶으면. 네. 그 볼륨 크기는 아시죠? 네. 그러시면 이거 일단 하나만 줄. 자 가겠습니다. 자 오늘 6월 8일 수요일 배성재 10 러브쉿의 주인공 조유리씨 그리고 내일 신곡 단거로 컴백하는 우아의 나나씨와 함께 했는데 굉장히 바쁜 스케줄일 텐데 이렇게 배텐의 활동 중에 또 활동 직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끝인사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기 죄송한데 인사 그냥. 아, 저기 요거는 그 다음에 시킬게요. 네. 갑자기 ASMR을 본인이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그냥 정상적 끝인사. 네. 예.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조유리 씨였고요. 나나 씨도. 네 베텔러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재밌었어요. 다들 재밌으셨나요? 그럼요. 네, 다음에도 저희 같이 올게요. 안녕. 아, 예. 오늘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유리 씨 오늘 고장 몇 번 났는지 모르겠는데 예. 자, 마지막은 프로듀스 1077의 마무리 ASMR 코너거든요. 베텐러들에게 하고 싶은 음성 편지를 두 분이 특별히 들려드리니까 귀 기울여주시고 율, 나나의 ASMR 틀어드리고 저는 물러갑니다. 오늘 베텐 나와서 정말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야 우냐? 네, 원래는 쭉 가는데 웬만하면 쭉 가는데 이거는 야 우냐? 차에서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운전하는 분들이 많이 들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끊어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보통 진짜요? 예 보통 웃음 터져도 그냥 밀고 가는데 네. 이건 좀 무서웠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물러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베텐 너무 여러분들 덕분에 즐겁게 하고 갈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도 나나도 오늘 같이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다음에 꼭 또 나오겠습니다. 그때도 반겨주세요. 네, 베텔러 여러분, 나나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재밌게 하고 간 것 같아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하루 뒤면 저희 우아의 첫 미니 앨범이 나옵니다. 진짜 이번에 이 갈고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사랑합니다. 안녕. 그럼 오늘 베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유리였고요. 네, 저는 우아의 나나였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조유리 꿈, 우아의 나나 꿈 꾸세요. 아, 감사합니다. 와, 잘했어, 잘했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편하게. 노래가 슬프다. 아, 이 노래가요? 네. 슬프게 들리나요? 아, 자, 두 분이 친하니까 나중에 마피아 게임 때 오시면 더 재밌겠네요. 아, 맞아요. 저희 마피아 게임 코너도 있거든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 하시나요? 아, 잘은 못하는데 재밌게는 네. 할 수 있어요. 약간 저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저희가 해봤거든요. 저희 마피아 했었거든요. 수준이 뭐 이렇게 거짓말 잘 못하고. 근데 얘보단 제가 좀 더 잘해요. 아, 무슨 소리야. 야, 이건 내가 낫지. 비슷해요. 저희 비슷해서 아마 내 도찐개찐일 것 같아요. 저희 못하는 분들 더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딱 우리가 네. 제격이야. 그럼 우리가 꼭 나와야겠다. 다음에. 잘하면 재미없으니까.
전 진짜 못하거든요. 룰을 안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아, 그 정도예요? 어, 진짜요? 어, 그래서 우리 내가 그때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건 처음이라 그랬어요. 아, 그래? 한 번밖에 안 해봤을 때였을걸? 아, 저희 엄청 재밌게 하는데. 아, 진짜 재밌어. 예. 은비 씨가 잘 못하시나요, 마피아 게임은? 은비급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은비 언니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포커페이스일 것 같은데. 그 티가 좀 나요. 그 포커페이스인데 뭔가 입 옆이 좀 떨린다던가. 아, 거점이 있는 포커페이스구나. 네, 맞아요. 할 생각 안 하셨어요. 다시 앉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더 보셔도 돼요. 네. 일을 하셨는데. 분들이 되게 재미있으시네요. 그렇죠. 네. 어디에서도 없던 그런 말들을 하죠. 네.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면 사진 찍을까요? 어, 좋아요. 야, 길다 이거 가디건이 되게. 그치. 어, 굉장히 긴 옷이었네요. 네, ENFP 같아요. 어? ENFP 같다고요, 옷이? 네, ENFP 같은 거. 옷이 ENFP 같은 거. 세 분 이렇게. 네. 여기 센터로. 다정하게. 어, 네. 아유, 또 좀. 하나, 둘, 셋. 뭐 조금 더 모아가지고 그 러브싯 그 포즈 네,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어, 이 러브싯? 네, 맞아요. 러브건 댄스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혹시 뭐 셀카 하나 찍으실래요? 두 분이. 예. 어, 좋아요. 아, 친구 네. 두 분이 찍으시면 저 맞아, 오빠는 지금 너가 좀 더 잘 찍자. 그래, 그래. 어? 이거 어떻게 가깝게 나오나? 단 거 하트도 있나요? 네, 이렇게 둘이서 만들을. 오, 오, 와, 오, 너무 귀여워. 너무 잘 맞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난 못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응, 잘하시네요. 하트가 너무 하트가 아니야. 어, 어떻게 하나요? 이게 하트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트. 아, 이렇게 단 거 하트예요. 거꾸로 있는 하트예요? 어, 총이랑 하트가 섞인 모양이에요. 하트가 네, 이게 깨지면 아, 총이 이렇게. 되는. 여기 좀 휘어야지. 너무 어려워. 손가락이 짰나 봐. 볼펜. 어쨌든 이게 저희 청취자분들 혼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 네. 네. 둘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네.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네. 이것도 하나 찍어야겠다, 그지? 네. 아, 좋아요. 여기 셋이 하고 있는 거를 찍을게요. 두 분은 둘이 하시고 아, 저는 혼자 할게요. 네. 아까처럼 둘이 같이.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뒤에서 해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피곤하셨을 텐데. 어, 안녕. 와. 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기 카메라에. 아, 이건 언제 꺼지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는 그냥 계속해져 있어요. 아, 진짜요? 나갈 때까지. 네. 아, 안녕.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웃겨. 끝났어요?
응? 어? 그러네. 저희가... 어, 네. 어, 이것도 놓고 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생방을 인티진화 하고 다시 오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다음에 와서 찾아가라고 했어야 된다고? 어디서 수작이야? 또 놓고 한 겁니다. 인질. 아. 1위 앨범을 이렇게 일 구하기 힘들다는 그 앨범. 네, 아 아닙니다. 살 수가 없다면서 지금. 어 아니에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글씨가 좀. 글씨 혹시? 아니 제가 원래 악필이라서. 아 매니저가 쓰신 게 아니고. 아 네. 어. 저 맞아요. 어. 제가 좀 악필이라 가지고. 충격적인 필체네요. 팬들도 다 아시죠? 첫 뭐 필체는? 네 알아요. 알. 예. 좀. 다음. 본인 이름도 좀. 네. 항상 이렇게 써요. 어, 그, 감사합니다. 혹시 예.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저 어? 챌린지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챌린지가 뭐죠? 춤은 아니고요. 예. 되게 짧은데요. 예. 어. 아, 저 보여 주시나요? 아. 아. 아, 네. 레퍼런스를 주시면 안 들리죠? 여러분 사서 보세요. 지금 1위 1위 앨범입니다. 네. 이게 춤이 아니에요. 어떠신가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만약에 네. 손 동작이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이렇게 하시고 이것만 같이 해주셔도 괜찮아요. 아까처럼? 네. L O V E. 네. 아, 고개로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잠깐만. 이게 되게 신기하네, 손이. 어, L, 네. L, O, V. L, L, O, V, V, E. 어, 아, 이게 손이 이구나. 나와 있으셔야 돼요, 이쪽으로. 아, 손이 이쪽 바뀌어야 손이, 된다고, 이렇게? 네, 바뀌어야 돼요. L, L O, 어, 이 손이 아, 바뀌셔야 돼요. L, 네. O, L, V, V, E, E. 야 혜연아 나와 시야에서 빵 터지지 말고 어 맞아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잠깐만. 근데 뭐 음악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네네. 느리게 해서 그냥 회사에다가 아, 맞춰달라고 하셔도 되죠 그쵸 지금 제가 그거 네. 악기를 맞추려면 네, 너무 제가 노래를 틀어줘서 네. 제가 혹시 카톡으로 아 네네 아 매니저님 노래 안 틀고요 그냥 네 영상 틀면은 그냥 이진님이 아, 알아서 네, 이렇게 네, 편집해달라고 네, 네. L 그럼 제가 소, 입으로 그냥 칙 소리를 낼게요 아니면 제가 소리를 틀어볼까요? L 빨라가지고 L 떨어진다 아 그럼 그거 천천히 한 걸 돌린다는 거 네 그거를 저희가 한번 편집을 잘 해서 이게 근데 뭐 노래가 그 포인트 안무예요. 매니저님에게 네, 중계되고 계십니까? 아, 네. 뭐, 아 근데 찍으셨대요. 네, 팬들이 다 아는 매니저님이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올라와서 아 이거부터 해야 되는구나. 네. 이게 어느 손이? 아 이게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네. 맞다. 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해볼게요. L, O, V 아이 L, O, V, E 측흑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어, 왼쪽이에요 왼쪽이에요? 네
어 이건 어렵네요. 네. L O V E 이건 지 L O V E 오케이. 자 표정은 어떻게? 표정 그냥 하고 싶은데. L O 가보겠습니다. L O V E 죄송합니다. L O E부터 나왔네요. 그렇게 그냥 하셔도 돼요. 안돼 안돼 안돼. 아 그래요? 가보겠습니다. L O V E 와!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아니 아니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너무 이게 손동작이 느리지 않나요? 어, 아니 괜찮습니다. 선배 괜찮으시면은 예. 네. 이걸로 사용해도 돼요. 그 빨리 감기로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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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마치 팬들이 제가 정확하게 한 것처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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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자. 언박싱을 해볼까요? 들었네요. 갖고 싶으면 사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오, 악보가 있어. 옛날에 저도 피아 체르니 40번까지 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퍼스 22 와 요즘 화보집이네 거의 같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여러분 내일 U23 밤에 10시 아, 배틀 시간이구나. 이거 시간이네. 홍보를 할 수가 없네요.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비기면 탈락할 수도 있어요. 지금 태국한테 디시플리너리 포인트, 그러니까 경고를 우리 퇴장 점수가 있어가지고 같은 골드 7차인데도 태국한테 밀립니다, 지금. 그래서 태국을 잡아야 돼요. 비기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기면 진짜 레알 위험.
큰 망신이죠 그러면. 그게 스피다.